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무서운 초대 시간입니다. 오늘 옆에 저희가 최근에 좀 뵌 분이죠. 저희 멤버십 중에 황호칠님, 세종사나이 아이디를 쓰고 계신데 오늘 저희가 좀 약간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선물을 갖다 주셨어요. 이 티셔츠잖아요. 네. 그래서 옥팸의 놀이터 이병옥 골프랩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저희 몇 분이서 함께 라운드를 하실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티셔츠를 단체로 맞춰서 입고 단체 사진도 찍어주시고 한 걸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우리 세종사나님께서 무슨 색깔을 좋아하냐고 그래서 저는 네이비를 좋아한다 그랬더니 이게 갖다 주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런처 시스템이라는 거잖아요. 네. 오늘 제가 그 런처를 드리려고 네.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소원이 길었는데요. 직접 진행하면서 네. 제가 특별한 선물 드리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황호칠님의 어떤 그 스윙의 특징을 보면 쭉 끌고 내려와서 공을 임팩 순간에 지금 가격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다시. 그리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임팩 순간에 몸 동작이 가장 커집니다. 자. 좋은데요? 근데 런처를 되게 잘 쓰고 있는 것 같아. 예, 네, 또. 그 스윙. 좋습니다. 당황스러운데? 아, 제가 지난 시간에 김영우님께 이 손으로 내리는 거에 대한 런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스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제가 오늘 황호칠님께는, 이걸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잘해서. 자, 보세요. 백스윙을 들었으면 팔이 모여있잖아요. 네. 모여있으면 그냥 여기까지만 하세요. 이렇게 푸셔도 되고, 이렇게 내리셔도 돼요. 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동력이 생겨요. 그러면 딱 쳐다보고 있잖아요. 여기서만 동력을 쓰면 얘가 싹 들어오는 게 보여. 그러면 내가 여기서 살짝 손만 이렇게 약간 액션을 취하면 쭉쭉 날아가요. 근데 이제 황호칠님 아까 스윙하시는 거 보면 여기서 이런 느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공이 맞은 이후에 뭔가를 하는 그 인위적인 동작이 보이게 되면 그거는 효율적인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런처는 뭐냐면 백스윙을 들고 그냥 손만 내렸더니 공이 날아가더라 이런 느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손을 측방으로 내렸더니 공이 날아가더라. 근데 제가 지금 살살 치기 때문에 몸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거죠. 네. 제가 그냥 팔 모으고 내렸더니 공이 날아가더라. 그러면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에이, 손으로 치는 게 어디 있어. 몸 하나도 안 움직이는데. 몸을 움직일 만큼의 스피드를 안 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드러운 걸로 친다 그러면 몸으로 친다면 어떡하실 거야. 여기서 이렇게 치실 거예요?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럼 몸은 언제 써집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양팔이 모여 다니기로 여러분들이 약속을 했죠. 얻을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스윙을 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계약서를 쓴 거예요. 스윙하는 동안엔 양팔이 모여 다니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디서 모여 다니는 건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스윙하는 동안 나는 그냥 양팔만 모여 다니겠다. 이 약속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윙하는 동안 이렇게 벌어지면 이건 완전히 약속 위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 날아가는 것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주질 않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양팔이 모여 있으면 여러분들이 팔로만 공을 쳐도 양팔은 반드시 내 몸의 정면에서만 펴지게 돼 있어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 제가 이제 뭐 실시간 방송에서도 질문을 뭘 하냐면 양팔이 모여서 다니면 몸통은 반드시 따라다닌다. OX. 그러면 O입니다. 양팔이 모여 있으면 몸통은 반드시 쫓아가요. 그런데 몸통이 돌면 양팔은 반드시 모여서 쫓아다닌다는 X예요. 반드시라는 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팔이 모여서 팔에 의해서 몸통이 따라가는 훈련이 된 분들은 나중에 몸만 돌려도 그냥 임무만 교대한 것 뿐이지 같은 효과를 내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벌어지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번에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양팔을 모은 상태에서 수직으로 떨구고 여기에서 조정 구간. 자, 와보세요. 자, 그 빈스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직으로
빵! 그리고 끝! 그렇지, 좋습니다. 손으로 떨어뜨려 보세요. 근데 여기에서 자, 스탑!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 스탑! 여기서 빵! 하잖아요? 그럼 공만, 공 근처만 쳐다보고 있으면 얘가 쑥 내려와서 얘가 어떤 모양으로 들어온지가 보여요. 연습을 할 때는 이걸 좀 신경 써야 돼요. 습관이 될 때까지는. 자, 그립 너무 세게 잡습니다. 자, 빵! 하면 다 놔줘야 돼. 그렇지, 가볼게요. 자, 몸도 적극적으로 써도 됩니다. 그냥 떨어뜨리지 마세요. 빵!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어! 와, 진짜 파워풀하게 맞았어. 근데 이렇게 스윙을 시켜드리잖아요? 그럼 그림에서 뭐 정신없죠? 그냥 맞아나가죠? 여기에서 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 지금. 그 스윙하면 이것만 한 거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 보면 다 돌아가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공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골프 스윙이 어려운 건 시간차 문제입니다. 내가 이쯤에서 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이미 지나가 있어. 왜? 아, 공이 가만히 있는데 왜 이게 지나가요? 내 몸이 움직이고 있어요. 야구 같은 경우 야구 공이 와서 그걸 내가 못 맞히는 거지만 공은 서 있지만 내가 생각한 건 서 있는 공에 내 몸을 맞추고 있어요. 하지만 내 몸은 굉장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쯤에서 스퀘어 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 확 열려맞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내려오면 남들은 전혀 눈치 못 채는 타이밍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자, 모으고 위에서 그냥 팍 떨구세요. 에라 모르겠다. 수직으로 떨구시는 거예요. 수직으로 에라 모르겠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맞아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황우칠링 같은 경우 지금 약간 훅이 났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아 이쯤이면 되겠네? 이쯤이면 되겠네? 이쯤이면 되겠네? 그러면 저한테 그런 질문 해요. 언제까지 하면 되냐 이거를 언제까지 하면 돼요? 그냥 너무 편하게 느껴질 때까지. 그럼 그때 뭘로 전환한다? 어깨로 전환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냐면 근데 지금 뭐 저희 채널에 신라고님 아니면 뭐 실프로님 이제 아이디 최근에 바꾸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손감이 되게 좋죠. 그러면 이제 이 레슨 오늘 보시면 엄청나게 또 가서 연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들어서 떨어뜨렸더니 공이 앞으로 나가더라.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이 감기는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미 손을 잘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는 아우 귀찮아 그냥 들어서 나는 내리면 그냥 이렇게 마저 나가 나는 이러한 타이밍이 만들어진 분들은 그때 어깨 떨고를 들어가는 거예요. 왜? 손을 신경을 안 써도 여기에서 모은 상태에서 가면 어깨를 떨궜을 때 훨씬 더 몸으로 눌러댈 수 있는 무게가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묵직하고 공에 스핀을 더 넣어서 그린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드리는 레슨은 사실은 아 저딴 거 내가 무슨 뭐 내가 지금 80대 치는데 저런 거 볼 게 아니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은 굉장히 자만하는 거예요. 있으면 여러분들이 몸이 불편할 수도 있고 후발에 체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팔 모으고 이렇게만 내려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스피드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익히게 되면 이것도 런처 시스템이에요. 왜? 여기서 쳤으니까. 그래서 손에 대한 타이밍을 익힌 후에 어깨를 집어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부드럽게 치는 것 같아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빵! 이 느낌이 빵! 이거면 끝나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게 자 모으고 어깨를 떨고떨이 날아가더라 떨고떨이 날아가더라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스윙이 금방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걸 드리려고 했냐면 어깨만 떨궜을 때 컨트롤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컨트롤하는 연습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황우칠님은 지금 손 컨트롤이 굉장히 좋으니까 한번 어깨를 떨궈볼게요 이번에는. 자 그리고 근데 둘 중에 어떤 게 거리가 더 많이 나갈까요? 손으로 하는 게? 손이 훨씬 멀리 가요. 네. 아이러니하게. 자. 자, 어깨 가볼까요? 손 가볼까요? 어깨 먼저 가볼까요? 네. 어깨 쑥!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보면 어깨를 떨궜더니 공이 우측으로 밀리죠? 네. 그러면 황호칠님은 만약에 이런 공이 한 서너 개 연속으로 나온다. 그럼 어깨파예요? 손파예요? 그럼 손파로 가야죠. 아, 손파로 가야죠. 네. 네. 좋습니다. 어때요? 그런데 나는 힘 하나도 안 쓴 것 같은데 거리가 지금 8번 아이언으로 푸 어마어마하다. 180.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볼 때 스윙이 굉장히 작고 그런 것 같지만 숫자가 말해주듯이 굉장한 스피드가 나와요. 그리고 타이밍도 굉장히 잘 맞힐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몸이 좀 작게 움직이죠? 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몸을 들썩이는 게 유리할 건지 아니면 정말 간결하게 움직이는 게 유리할 건지. 진짜 최경주 프로님이 이 얘기를 TV에서는 한 적이 없는데 그분 스윙 잘 한번 보세요. 진짜 이렇게 끌고 와서 치는지 여기서부터 치게 들어가는지. 보통 선수들은 자기 진짜 노하우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전에 뛰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 노하우를 풀지 않아요. 최경주 프로님의 스윙을 한번 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치고 있는지, 타이밍을 어떻게 맞추는지 제가 말하는 걸 정확히 그 스윙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정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많이 풀고 있는데요. 항상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그 댓글에 대한 답글을 남겨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멋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멋있는 분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고요. 저는 세종사나이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